안녕하세요. 강서구민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진지하고 학술적인 고품격 어쭈얼 라이브 방송 브이로그의 강서구 새로미입니다. 최근에 저희 위쪽에 있는 자치구에 이런 가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뉴스에서도 막 보도되고 신문 보도도 막 되고 원래 외국에서 처음 시작된 거였는데 국내에 도입된 거라고 하네. 이색 카페 같은 거라고 하는데 가봤냐고요? 아 그야 당연히 못 가봤죠. 예약이 무지막지하게 밀려있다던데. 물론 강서구에서 홍대는 무지하게 아깝습니다. 거리 때문에 못 간 건 아니고 지금 뭐 유튜버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네티즌들 등등등 해서 여기저기서 참가분들의 소감이 쏙쏙 떠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다들 이렇게 난리란 거지? 자 맛있어지는 주문을 걸어볼까요? 뭐해 칼! 아 괜찮은데? 쩐다. 어 그래 무슨 일인가?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새로미 주무관입니다.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튜브 부흥을 위한 기획안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. 아니 친구 그저 앉아서 월급만 충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봤구만. 그래 자네도 어쩌다 밥값을 하는구만. 하하하. 네 그렇습니다. 제 생각에 이거 잘만 하면 무조건 대박날 것 같습니다. 예산 팍팍 밀어주시고 기획예산 거랑 지역경제 거랑 같이 조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거 그림 좀 나올 것 같은데요? 자네 근데 예산서 써본 적은 있나? 이 호조 시스템은 써봤고 방침서 작성 요령은 아나? 아 서류 작업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건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하겠죠. 아, 일단 이것도 한번 보시죠.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 보세. 메이드 카페? 네 이게 외국에서 건너온 저희 위쪽 자치구에 자리 잡은 이색 다방인데요. 이게 MZ세대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. 지금 이 찰랑찰랑한 드레스인가를 입고 차시중을 든다?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먹힌다고? 이게 또 한번 화제가 됐을 때 트렌드에 편승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네 눈에는 지금 여기 기사 제목 중에 논란 중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나 보지? 아 답답하시네. 논란까지 안고 가야 진정 화제가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? 아 저는 이거 킹만 아니 할만하다고 봅니다만. 이걸 지금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자고? 네 조만간 저희 대화는 벚꽃축제 진행하지 않습니까? 아 야외부 사는 내죠? 그때 막 쏟아지는 벚꽃 아래서 메이드가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. 아, 나 하나만 들어선 감이 잘 안 오시죠?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잠시만요. 이렇게 막 차려입고 이렇게 막 그냥 차 시중 들고 그냥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거라니까요. 코칭도 딱딱하게 고객님 대신에 주인님 막 이러고 그 막 유행어 있잖아요. 뭐해 끔 이런 것도 뭐 해주고 이거 어떻습니까? 아 먹힐 것 같지 않습니까? 저 이제 우수공무원 표창 맞나요? 징계위원회 수집되는 게 더 빠를 것 같지 않나? 네 여러분 저희 강서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통과되는 것도 있지만 네, 어둠에 묻혀서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. 저희 예산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당연히 사업의 적합성, 적법성, 행정 절차 이런 거 꼼꼼하게 따져야 되니까요. 다음에는 좀 더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강서구민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몸 건강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 안녕.